애널리스트 스포츠입니다. 자, 오늘은 조경진 연구원 모시고 한국 콜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한국 콜마도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주실까요? 한국 콜마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영업이익 38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54%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 기준 매출액은 소폭 하회를 했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화장품 부분과 제약 부분으로 이제 나눠지는데요. 화장품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국내, 중국 그리고 미주 지역으로 이렇게 그 매출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표 보시면 그 국내가 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192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를 했고요. 매출액 감소의 이제 주요 요인은 그 마스크팩 업체 물량이 작년에 기저가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그 화장품 국내만 봤을 때는 그 3.6%의 매출 성장이 그치면서 성장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중국의 규제라든지 아니면 경기 악화 영향으로 마이너스 4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를 살펴보시면 이제 크게 북경과 무석법인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그 중국 전체 매출액은 212억 원 기록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 3% 감소를 했습니다. 네, 이 매출액 감소 이유는 그 북경 콜마에서 무석 콜마로 이제 물량 이관이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무석 콜마 같은 경우에는 영업 적자 15억 원이 발생을 했는데 주요 고객사 이제 ODC 하반기 완료됨에 따라서 그 무석법인의 이제 가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문제는 이제 이 실적들이 하반기까지 쭉 그 이 어떤 형태를 보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하반기 전망은 어때요? 사실 하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 환경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보시면 계속해서 연간 그리고 뭐 3분기까지도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컨센서스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최근에 이제 구설수에 한번 올랐었단 말이에요. 저기 그 윤동환 회장인가요? 예, 좀 뭐 유튜브 들어가지고 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사진 중에서 보니까는 일본 사람들이 두 사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신문 보니까 두 분 또 저기 저 사퇴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 불매운동에 따르는 뭐 피해 예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먼저 그 한국 콜마에 대한 그 제조 제품 불매 운동 영향이 2분기 실적까지는 직접적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불매 운동이 좀 확산된 이후에 이제 8월에 뭐 홈쇼핑 판매 위주의 중소형 브랜드 매출액이 조금 감소하는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홈쇼핑 판매가 잠시 중단이 됐었지만 일부 그 다시 판매를 재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매 그 운동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고객사 이탈이라든지 아니면 매출 감소 영향도 일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그 속마음을 그냥 저기 그렇게 대놓고 하면은 CEO가 좀 문제가 있죠. 자, 그리고 다른 특이 사항은 없나요? 다른 특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제약 같은 경우에는 15% 이상의 그 영업이익률을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원가 절감이라든지 아니면 판매 증가로 인해서 수익성 방어가 이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에 출시한 이제 역류성 식도염 그 치료제인 K캡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7월까지 이제 누적 판매액 100억 원을 돌파하면서 그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이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산 신약으로서는 이제 여섯 번째로 뭐 국내에서 이제 블록버스터 대열에 합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반기에도 이러한 트렌드가 유지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다른 특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CK의 인수 당시 인수금융이 한 6,400억 원 정도 규모가 있었는데 이걸 좀 리파이낸싱을 하면서 이에 따른 일회성 비용의 50억 정도 가량 이제 반영이 되면서 그 순이익 감소 영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 어디에 주목해서 보면은 이 회사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실 영업 환경도 지금 좋지 않고 그 과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전 포인트는 아마 이제 국내 화장품 그 판매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법인의 매출 상승폭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선행 그 EPS의 화장품 업종 밸류에이션 이제 뭐 좀 디레이팅의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30배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제 24배로 할인 적용을 했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는 20배를 그대로 적용함에 따라서 이제 목표 주가는 종전 8만 원에서 6만 9천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영업 환경이 확실히 좀 돌아서는 이런 모습 보여야지 주가도 반전할 것 같은데 워낙 흘러내렸네요. 네, 그렇죠. 뭐 최근에 이제 화장품 업종 뭐 주가 반등이 살짝 있긴 했었는데 뭐 8월에 이제 아모레퍼시픽 그 설화수의 실적 호조가 이야기가 조금 시장에 돌면서 네, 영향이 있었고요. 뭐 또 견조한 면세점 이제 매출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수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뭐 광군제나 뭐 홍콩 시위에 대한 그 반사이익 수혜도 예상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 전망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거기에다가 또 밸류에이션도 이제 디레이팅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3분기, 4분기에는 좀 실적 회복 가식성이 높은 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기왕 이제 화장품 쪽을 말씀해 주신 게 지난번에 한번 우리 LG생활건강도 이야기했었고 이제 그런데 화장품 업계 전반에 대한 저기 그 이야기를 아니면 다른 뭐 포인트가 있으면 좀 짚어보고 갈까요? 사실 화장품 산업에 대해서는 이제 특별한 이제 특이 사항은 없고 과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구조적인 변화가 이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이제 그 채널 효율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마케팅 비용도 뭐 과거 이제 뭐 좀 공격적으로 투입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이제 브랜드력을 조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 중국에서 럭셔리 수요가 국내 화장품에서 좀 이제 뭐 프랑스라든지 이런 그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으로 이동하는 네,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뭐 설화수라든지 뭐 후 같은 우리나라 그 대표 럭셔리 라인의 뭐 성장세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주시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항상 저기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 그 중국의 일선 도시 이럴 때 가보면 이제 백화점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 정말 저기 그 예전에 말로만 듣던 브랜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랑콤이라든지 이런 것도 뭐 질비한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 저기 그 이 그 프리미엄 쪽의 화장품들이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사실 중국 내에서는 이제 뭐 글로벌 화장품 업체들이 뭐 이렇게 선전을 하기 전에 뭐 K뷰티라든지 아니면 수출이 굉장히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중국 내에서도 그 화장품 이제 국내 화장품 수입 비중이 굉장히 한국이 높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기준으로 보시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 전체 비중에서 22.4%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전년 이제 동기간 대비 7.1% 포인트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 22.8%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7.9%를 이제 비중을 차지하면서 소폭 그 비중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뭐 이제 일단 또 조금 지나면 프리어닝이 또 네. 바쁘네요. 그렇죠? 어닝 끝나고 나니까 또 프리어닝이 시작되고 아무튼 뭐 그때 또 상황이 변하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